수특 영어 28강의 3번 In the economic system, 경제 체제에서 Choice rests largely with the individual. 이 선택은 rests with 하면 이제 어디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고요. 우리 많이 쓰는 뭐 depend on 이런 느낌이죠. 어디에 달려 있다.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고요. 여기 largely 들어가서. 자, 어디에 달려 있냐면 with the individual, 개인에 달려 있다. largely 주로 이거죠. His preferences go to determine what is to be produced and what is not. 그의 선호가 go to determine 결정하게 된다 이거고요. determine 결정하다 이거죠. go to는 뭐 결정하게 된다 뭐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go to가 들어가면서 so 무엇이 to be produced 생산이 될 것이고 and what is not 무엇이 생산되지 않을 것을 이거죠. 여기 what 뒤에 의문사 뒤에 여기 be to 용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be to 용법인데 이제 to 부정사 자리에 무엇이 생산될 것이다 라는 수동의 의미니까 이제 to 부정사의 수동태 to be produced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생산될 것으로 봐도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산되고 무엇이 생산되지 않을지 또는 생산될 것, 생산되지 않을 것을 결정하게 된다. 근데 무엇이 그의 선호, 즉 개인의 선호가 이거죠. Every penny spent on A is a vote in favor of the production of A. 모든 페니는 어떤 페니냐면 뒤에서 수식이 들어가는데 이제 페니 돈이죠. 쓰여지는 돈이니까 spent 과거 분사로 수식했죠. 그래서 이 A에 쓰여지는 모든 돈은 뭐 페니 아주 작은 단위의 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돈은 is a vote 투표인데 뭐에 대한 투표 in favor of the production of A죠. 이제 A라는 제품의 생산에 찬성하는 투표이다 이거죠. in favor of 하면 어디에 찬성하는 every refuser to buy B is a vote against the production of B. 그리고 모든 refuser 거부 거절 이거죠. 거부. 근데 뭐 하는 것에 대한 거부? B라는 제품을 사는 것에 대한 모든 거부는 a vote 투표인데 against죠. 뭐뭐에 반대하는 B라는 제품의 생산에 반대하는 투표이다 이거죠. The free choice of individual consumers between the goods competing on the market helps to determine what industries can carry on at a profit. 그러한 이제 자유로운 선택이죠. 뭐에 개개인의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뭐 사이에 대한 선택이냐면 goods 제품들인데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goods를 수식했고 여기까지 가네요. 그렇죠? compete 경쟁하다죠.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능동의 ing 현재 분사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들 사이에서의 이 개개인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the free choice가 주어인 거고 그래서 동사 helps 이렇게 단수로 옵니다. 자, 도움을 준다. to determine 결정하는데 what industries 어떤 산업들이 can carry on 유지될 수 있는지 at a profit 수익을 내면서 이거죠. carry on 유지되다라는 뜻이고 profit 당연히 수익이죠. 괜찮나요? The industries that cannot show a profit are not carried on at all. 자, 그 산업들인데 어떤 산업 뒤에서 수식 들어가고 있죠? That cannot. 바로 동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이다 할 거고. show profit까지 수익이 들어가네. 그쵸? 그래서 수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산업들은 이제 the industries 이게 주어니까 동사 are not carried on 이렇게 복수로 오죠. are로 받았고 carry on은 아까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can carry on 오고 그다음에 무엇을 계속하다 유지하다 할때 이제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가능하죠. 그래서 are carried on 이렇게 수동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산업들은 are not carried on 결국 유지되지 못한다 이거죠. at all 전혀 이거죠. 부정문에 오면 전혀 유지되지 못한다. Those that show excessive profits attract competition and expand until the
until people's wants are more adequately met. 그리고 those, 그것들, 즉 산업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죠. 산업들인데 어떤 산업들 또 수식하죠. 주격 관계 대명사 대수로 온 거고요. They show excessive, 과도한 이거죠. 과도한. 그래서 과도한 수익을 보여주는 산업들은 까지 수식이네요. 그렇죠? 이거 attract, 끈다, 소비자들을. I'm sorry. 끈다, 경쟁을. competition 와야 됩니다. 경쟁을 끌고 and expand, 뭐 확장하다, 성장하다 이거죠. 성장한다. 언제까지 사람들의 욕구가 wants 욕구가 are more adequately 더 충분하게 met 충족될 때까지 이거죠. 여기 adequately 와서 충분하게 부사로 쓰였고요. 적절하게 둘이 많이 쓰인. 그리고 여기 동사 are met 보이나요? 그래서 충족되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are met 이렇게 왔습니다. 수동태, 비동사 그리고 PP 이렇게 왔고요. 충분하게 충족 될 때까지 미시 충족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쵸? 다시 여기 볼게요. 과도한 수익을 보여주는 그런 산업들은 those가 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industries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계속 industry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those로 받은 거죠. those를 쓸 수 있죠. 그런 산업들은 경쟁을 끌고 그리고 성장한다 또는 확장한다. 사람들의 욕구가 더 충분하게 충족이 될 때까지. 그죠? 즉, that is, if competition is possible and effective. 만약 경쟁이 중요한 건 가능하고 그리고 효과적이라면 이거죠. 근데 여기 if절만 맞지만 이제 앞에 내용을 그대로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주절을 그대로 받은 거는 만약 경쟁이 가능하고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과도한 수익을 보이는 그런 산업들은 경쟁을 끌고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될 때까지 계속 사업이 확장돼 나간다라는 거죠. 산업들이 성장해 나간다. 네, but 하지만 if some commodity is monopolized, 만약 어떤 상품이 이게 수동태로 와서 독점화되다가 되죠. monopolize가 이제 독점화다인데 수동태가 돼서 독점화되다가 되죠. 어떤 상품이 독점화된다면 여기 지금 수동태 왔습니다. 비동사 그리고 과거분사 보이죠? 그러면 consumers may be powerless. 소비자들은 무력하게 될 것이다. To get what they want and will pay for in the proper quantity. 자, 뭐 하기에 얻기에 wha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and will pay for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에서. 여기 will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중간에 다시 설명, 그러니까 부가 설명을 한다라고 들어간 거긴 한데 선생님 약간은 못 봤는데 여기 will이 있으니까 여기에 연결이 되진 않을 거네요. 그쵸? consumer에 연결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리고 이제 돈을 지불할 것이다. in the proper quantity 적절한 양에 이거죠. proper 적절한 quantity 양으로 와야죠. 양으로. 그래서 다시 소비자들은 만약에 어떤 상품이 독점화가 된다면 소비자들은 무력화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적절한 양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에 무력화될 것이고, 즉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적정한 양으로 얻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powerless니까 무력화된다는 것으로. 그렇죠? 그리고 will pay for. 그리고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는, 여기 what에 들어가네요. sorry. what,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연결되는 게 아니고, they에 연결되는 두 번째 동사. 그래서 그들이 원하고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거죠. 여기 what에, what, they에 연결되는 동사. 여기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잠깐 아까 안 보였어서 혼자 헤매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즉, 소비자들이 원하고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 을 얻는 게 적절한 양으로 얻는데 무력화된다. 즉,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의미는 이제 여기서 powerless가 중요하대죠. 무력한. 당연히 뭐, helpless, important 가능하고요. 자, 계속합니다.
They show their readiness to cast votes for more of the commodity. 자, 그들은 보인다. 그들의 readiness. 뭔가 이렇게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죠.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는 마음. 여기서는. 이고요.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그 willingness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의욕을 보인다. Cast votes, 투표를 던질, 표를 던질, 뭐에 대한, 더 많은 그 상품에 대한, by offering high prices for it. 그것에 대한 높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제시함으로써, 이거죠. 그들은 당연히 consumers를 얘기하고요. consumer들은, 소비자들은 그들의 기꺼이 표를 던지고자 하는, 투표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인다. 뭐에 대한 그 상품을 더 많이 얻는 것에 대한 그더 많은 그 상품에 대한 어떻게 함으로써 그 상품 커머디티를 받았습니다. 또 커머디티를 받아서 그 상품에 대한 높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but 하지만 the election is disregarded.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순서라도 중요하고 내용적으로도 다 중요하고요. 근데 그 선거는 이제 그 소비자들의 결국 투표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소비자들의 투표가 is regarded. 결국은 무시된다. 이거죠. 수동태로 와야 됩니다. is regarded. 무시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꺼이 이 투표권을 던지려고 해도 그 마음이 무시된다. No one is willing to stand against the monopolist.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stand against 하면은, 뭐뭐에 뭐, 맞서다, 대항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모나폴리스트는 이제 독점가이죠. 사람입니다. 독점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도 그 독점가에게 맞서려고 하지를 않는다. 밀리니까 기꺼이 하려고 하는데 노원이니까 부정이 됩니다. So 그래서 he is able to preserve an excessive scarcity by keeping people out of his line of business. 그는 여기서 그는 독점가를 말하는 거죠. 아까 나왔던 더 모나폴리스트 독점가이고요. 그래서 그 독점가는 할수 있다, 뭐할수 있냐? preserve, 유지하다, 뭐 보존하다 뜻도 되고요. 그래서 유지할 수 있다, 뭐를 그 과도한 scarcity 이거 의미상 중요하죠. 이제 약간 부족함, 뭐 희소성 이거죠. 부족함. 그 과도한 부족함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keeping 뭐뭐 함으로써 사람들을 그의 이 사업 라인에 out of죠.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거죠. 드리지 않다가 됩니다. Keep someone 뭐 out of something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어디에 들이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의 이 사업 라인에 그의 사업 영역에 들이지 않음으로써 he makes things scarcer than people want them to be and earns high profits by doing so. 그는 즉 독점가는 이 어떤 물건들을 scarcer 더 부족하게 만드는데 뭐보다 사람들이 그 물건들이 to be 있기를 그러니까 뭐 이만큼 많이 있기를 원하는 것보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want의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온 거고 이 them은 당연히 그 물건들 물품들을 말하는 거죠. 상품들.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는 즉 독점가는 첫 번째 동사 makes 만든다. 그 물건들이 사람들이 그 물건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적게, 부족하게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동사 earns, 번다, 더 높은 수익을 그렇게 함으로써, 즉, 상품들을 더 부족하게 그렇게 유지함으로써.